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진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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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어떤 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에서 볼 수 없는, 구하기 쉽지 않은 딸기를 한 바구니를 갖다 놨는데요. 아주 빨갛게 잘 익은, 그리고 달콤하고 새콤한 그 딸기를 넣고, 자, 이 바구니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 저쪽에서 뛰어서 1등하는 아이에게 이거 다 주겠다. 이 바구니 한번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볼래? 자, 제안을 했습니다. 자, 거기 서 있지. 그리고 이 인류학자가 요이 땅 하고서 출발을 시켰는데, 온 힘을 다해서 뛸지 알았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뛰어옵니다. 손을 잡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1등하는 아이들에게 이걸 아이에게 이걸 준다고 하는데 왜 손을 잡고 뛰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 그 부족 언어로 우분투 그런 거예요. 우분투란 말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1등한 사람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어찌 있냐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거기에 둘러앉아서 함께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함께 그것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나 어딜 가나 1등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 이 문화는 함께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혼자예요.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창조의 섭리는 함께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혼자입니다. 왜요? 내가 1등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적자 생존에서 이겨야 되니까. 진화는 그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세상은 나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17일 발간한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 출산 형태 변화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봤더니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30년 사이에 8배 이상이 됐대. 거의 10배가 된 거예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1985년 66만 1천 가구였는데 1인 가구가요. 2015년 현재 506만 1천 가구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가속화돼서 20년 후에는 2035년 얼마 안 남았죠. 이때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사는 가구 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자 사는 집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혼자를 키워드로 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 가운데 제목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쓴 거죠. 이런 책을 썼어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고독이 필요한 시간, 혹은 나와 잘 지내는 연습,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다 이게 책 제목들입니다. 혼자를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혼자 괜찮은 거야. 그리고 혼자라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라는 것은 만남이 해체되고 관계가 해체되고 사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가끔 혼자 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혼자 기도하셨어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것이
이제는 함께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온 단어가 됐기 때문에 요즘 혼밥족이라는 말, 아주 흔히 쓰는 말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가 있질 않았어요. 근데 혼밥족이 뭐죠? 혼자 밥 먹는 족속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혼밥족에도 레벨이 있대요. 혼밥족의 레벨을 아십니까? 평민 레벨. 그냥 보통 혼밥족은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 사서 혼자 먹는 사람, 이 사람은 평민 레벨이래요. 그 위에 더 고수가 있어요. 위에 단계의 레벨인데 고수 레벨. 이 사람은 푸드코트에서 혼자 먹는 사람, 고수 레벨이래요. 그 위에 단계가 있는데 영웅 단계. 영웅 단계는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혼자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웅 단계. 그 위에 단계가 있는데 지존 레벨입니다. 지존 레벨. 고깃집에서 여유 있게 등심 1인분 시켜가지고 혼자 잘 먹고 이쑤시며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혼밥 쪽의 지존 레벨이래요. 근데 입신 레벨이 있어요. 신의 경지에 이른 레벨.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뷔페 레스토랑에서, 뷔페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여유 있게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입신 레벨이랍니다. 혼자 하는 것이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대. 혼자 밥을 먹어요. 그러나 밥은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먹는 거예요. 김지아의 밥은 하늘입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으로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여러분, 밥은 같이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가끔 혼자는 괜찮지만 매일 혼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함께 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진화의 논리는 나뉘고 혼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적자생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셨던 장면 한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됐나요? 누구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아니요, 우리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란 말하시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창조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삼위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의 아들?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창조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가 아니라 우리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함께 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고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보겠지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혼자인 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니라 하시니라. 함께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하셨고 또 함께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뭐요? 나의?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 혼자를 얘기하지 마라. 함께 가야 된다. 아름다운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혼자란 단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함께하다가 상처를 경험했거든요. 함께하다가 문제를 경험했거든요. 함께하다가 배신을 경험했거든요. 함께하다가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자꾸 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수록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과 어떤 나라와 그리고 제국과 이 모든 것들 보세요. 제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전체로 보면서 어떤 제국,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가 왜, 여러분, 어떻게 흥했고 어떻게 망하게 됐는가, 어떤 제국이 망했을 때는요, 제가 보니까요, 외부적인 요인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다. 여러분, 내부가 튼튼하면요, 외부는 뭐든지 이길 수 있어요. 자, 저는요, 이 역사를 연구하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 나라가 무너질 때는요, 제국이 무너질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와 제국이 무너질 땐 제 결론은 그거예요. 네? 뭐 여기 역사를 연구하시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역사를 연구할 때 두 개더라고요. 그 내부가 그렇게 되면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질서 있게 살 줄 아는 것,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로마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천년 제국을 만든 로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가만히 보면 그의 흥망성쇠에는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였더라고요. 로마가 천년을 가고 모든 나라, 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진시황 얘기도 했지만요, 진시황 그냥 그렇게 그냥 짧은 나라로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천년의 대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가? 그거는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강물 하나가 있었는 것이 함께라는 강물이에요. 그리고 그 강물이 물이 말랐을 때 그건 망하고 말았어요. 자, 왕정과 그 다음에 공화정과 제정 세 시대로 우리가 로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정 시대. 그 왕정 시대도 왕이 마음대로 했던 게 아니에요. 시민회에서 함께 거기서 결정한 것을 왕이 함께 그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왕정은 독특했습니다. 왕 혼자 밀어붙인 게 아니었었어요. 함께 갔던 거예요. 그게 왕정이었어요. 그러다가 공화정으로 이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원로원이, 원래는 원로원이라는 것도 왕정 시대에 있었지만 그냥 있었던 것이지만은 공화정 시대에 아주 그것이 귀족 그룹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정관이 나오고 거기에서 중요한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공화정 시절에 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소외가 된 거예요. 그들이 좋은 요직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원로원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족들만 그게 됐거든요. 그럴 때 로마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켈트족이 침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어서 가장 망할 뻔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켈트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완전히 그냥 뭐 마지막 몇 명이 저항을 했지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조공을 뭐 금주고 뭐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화해를 하고서 이제 이게 이제 망할 뻔하다가 이제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근데 왜 망할 뻔인지 아세요?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군인들이 아유 뭐 내가 이렇게 싸워봤자 뭐해? 나는 저 요직에도 못 가고 나는 뭐 여기 뭐 그냥 그들이 잘못해가지고서 빚을 지게 되면 그냥 노예 신세로 전락이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싸울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켈트족이 세다 할지라도요, 그거요, 내부가 튼튼하면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다 뿔뿔이 터졌으니까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가지고 로마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법 하나가, 유명한 법 하나가 만들어진데,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평민들이 요직에 올라갈 수 있고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 로마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오히려 완전히 망할 뻔하다가 완전히 다시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함께라는 강물이 말랐을 때 망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함께 하려고 했을 때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저에 의해서 제정이 되죠. 물론 시저는 최초의 황제가 아니고 그 다음 아우구스투스가 최초의 황제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은 시저였었죠. 어쨌든 그 제정 시대에 더 강력한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것은 자기하고 전쟁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죠. 시민권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권을 줄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줬어요. 뭐냐? 요직에 올라갈 수 있고 황제까지 될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자, 지금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근대사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미국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패전국한테, 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 시민권 줄게. 또 너희들 중에 잘하면 대통령도 돼. 그런 법을 만든 나라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냥 로마가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황제가 되기도 하고요. 뭡니까? 여기에 흘렀던 물줄기 하나가 있었는 것은 함께라는 거였었어요. 결국 그것이 말랐을 때 로마는 또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렇고 제국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일 때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혼자일 때 불행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실버 아카데미를 개강하면서 제가 개강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 예외 없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뭐 좋은 걸 먹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친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는 사람은 혼자 고독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거는 연명을 하는 거예요, 연명. 우리가 인생을 연명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함께할 때 거기에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요, 100조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값 내가 1,000만 원짜리, 내가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혼자 먹는 사람이요, 그 불행한 인생이에요. 참, 그처럼 불행한 인생은. 그런데요, 몇천 원짜리 라면 한 것을 먹더라도 같이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울면서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빛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찬양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이 멋진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어떠한 작가가, 어떤 미술가가, 어떤 예술가가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참 해질 때만 보세요. 해질 때마다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구름이 얼마나 있느냐, 또 습도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 이것에 따라서 매일 해지는 게, 여러분 고양시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해지는 게 잘 보여요. 참 복받은 사람들,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에 사시는 분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저는 늘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이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죠? 꽃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그렇죠? 참 아름답게. 근데 진짜 아름다움 뭔지 아세요? 창조의 진짜 아름다움,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전에 제 친구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조경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원래 그 당시 한 대학에 학장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같이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노래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좋은 친구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각자의 길로 갔으니까 헤어졌어요.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 친구는 파리로 갔어요. 원래 이 친구의 전공이 수학이었었어요. 하여간 이 친구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당시에 수학의 정석, 일리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걸 페이지까지 다 외우던 친구였었어요. 아주 멍해한 수학과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르본느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스위스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의 부전공이 뭐였냐면 파이낸싱이었었어요. 그게 부전공이었는데 어떤 분이 같이 우리 회사에서 같이 한번 부사장으로 일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서 그 어떤 파이낸싱 회사의 부사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 이게 너무 성공을 해가지고서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데 스위스 대학 교수 하다가 이제 그걸 한 건데요. 그 스위스에서 가장 성공한 코리언이 됐어요. 이 친구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만나서 몇 년 전에 만나가지고서 한참 반나절 그 친구와 과거 얘기 현재 얘기하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네가 경아, 네가 사업을 할 거라는 내가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업을 해도 이렇게 잘 성공할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의 대답,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구체적인 얘기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사업도 아름답게 하면 돼. 이 친구가 또 예술성이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우리 학교에 그 당시에 우리 학년에 미술부장을 하기도 했어요. 아름답게 하면 돼. 참 그 말이 제 지금 뇌리에 아직도 새겨져 있어요. 그래, 아름답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안 아름다운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게 안 아름다운 거.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좋은 경치의 아름보다 비할 수 없는 감동적인 아름다움, 뭔지 아세요?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싸우는, 갈등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아름다움 뭔지 아세요? 관계의 아름다움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으셨어요.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다시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알아요? 왜 혼자 그러고 있는지. 같이 있다가 상처 경험했잖아요. 내 마음이 멍들기도 했잖아요. 같이 있다가 배반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같이 있다 그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이제 같이 안 해.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문제는, 관계의 문제는 뭘로 풀 수만 있는지 아세요? 관계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혼자가 되면 안 된다. 함께해야 된다. 함께 된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놓았던 손을 다시 잡아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그 비결, 우리가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격은, 우리가 멋진 경치를 경험하는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게 정말 감동이고 감격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혼자가 되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함께해야 된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약속하셨죠. 혼자는 외롭고 힘든 인생, 함께 두 손을 잡아줘요. 인생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함께 할 건가? 두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첫 번째, 열등의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열등의식이에요. 비교하고. 열등의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열등의식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요. 열등의식은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줘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가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등의식이란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울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열등의식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껴안았다면, 다윗의 손을 잡았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을까요? 그 열등의식이 결국 비교의식 갖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혼자가 됐어요. 다윗과 함께 손을 잡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 됐을까요? 결국 혼자가 됐고, 그리고 정말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이라고.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의 열등의식이 심각한 그의 인생의 잘못된 불행한 결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해서 받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무한테도 여러분들 얘기 안 했지만 지나가다 저한테 인사하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분은 제가 세 번 그분이 저한테 인사했는데 제가 못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상처를 주려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상처는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처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건강한 자화상이 있으면은요, 상처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치유해야 될 것 그 열등의식이에요. 상처 자꾸 관계가 깨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그 열등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바라, 포이에 말하고 했잖아요. 만드신 바가 뭐예요? 걸작품이란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자꾸 비교해요. 아니에요. 비교처럼 참 불행한 인생 없어요. 늘 얘기하듯이 상품은 비교하는 거예요. 걸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스스로 자기 비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비참하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한마디라도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다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열등의식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가다 주는 자꾸 가져가는 열등의식을 물리쳐 주시고 완전히 내 안에서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등의식 포기해야 돼요. 그거 있는 한 다른 사람 손 절대 못 잡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뭐라고요? 배가 아파. 자꾸 배가 아파. 그래서 배 아픈 건, 배고픈 건 참아도 못 참아요?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아니요. 옆에 잘 된 것 박수 쳐줄 수 있어야죠. 다른 집 애가 합격을 했어요. 대학에. 근데 우리 애는 떨어졌어요. 그때 진짜 건강한 자존심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박수 쳐줄 줄 알아요. 근데요,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쟤는 붙었는데 넌 떨어졌어? 아니요, 떨어졌지만요, 나중에 보세요. 떨어진 애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응?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자꾸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건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애가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거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박수 못 쳐주면은요 스스로 고립되고 그리고 혼자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지워져야 될 것,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제거가 될 것은 열등의식이에요. 그 열등의식을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득권이에요. 열등의식을 포기해야 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기득권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손잡을 수 있고 함께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 기득권이 있어요. 내가 이름에도 아버지인데 그러고 있으면요 그 가정은 깨지는 가정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득권을 포기할 때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맨날 그러면서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어떻게 내려놓느냐. 다 내려놓느냐. 내가 그 기득권 붙들고 어쩔 줄 몰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 기득권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기득권이 없네. 아니에요. 우린 자꾸 어떻게 뭐 대통령이니 아니면 국회의원이니 뭐 이런 사람이 기득권 그거 내려놔야 돼.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 내 위치, 지위, 아니면은 돈, 물질, 여러 가지 있어서 그 기득권들이 있어요.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때. 요 근래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가 이름보다 아버지인데 내가 너 잘 가르치면 막 다그치잖아. 아버지의 권위만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너가죠. 근데 요 근래에 이런 얘기,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목사님 얘기도 제가 요 근래에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잘못된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막 다그치기만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야. 아하, 내가 너무 얘를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요, 그 아이의 생각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해요. 내가 미안하다. 네 마음이 어떨지 모르고 아버지라는 것 하나 가지고서 너한테 그렇게 대우했던 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근데요 그 자녀가요 오히려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꽉 껴안으면서 자기가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 아이가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얼마나 감동적이 된지요. 요 근래 그런 일들을 제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비슷한 얘기들을. 우린 너무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건데
내가 남편으로서 이런 대우를 못 받느냐, 내가 아내로서 이런 대우를 못 받느냐, 내가 자녀로서 어떠냐, 내가 아버지로서 어떠냐.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것을 잡고 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 함께 손잡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막연하게 함께 갈 수 없어요. 두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열등의식을 포기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어쩌면 그것이 양극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양극은 또 하나로 만나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열등의식을 포기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갖고 많이 소유하느냐, 더 많이 내가 더 많은 숫자를 갖느냐에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내 비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자국 속에 보여주시는 너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꿈을 꾸는 저의 삶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